반갑습니다. 우리 공화당 대표 정은진입니다. 오늘은 출마 영입인재 19호, 영입인재 20호 부분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우선 신민호 청년입니다. 33세로 반도체 회사 경영지원팀에서 근무를 하다가 우리 공화당에 입당한 분이고 대전대학교 경영학과 졸업생입니다. 태극기 집회 초창기 때부터 불법 탄핵 또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대한 항거를 강하게 해주신 젊은 청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망해가는 대한민국에도 희망과 비전이 있다는 그러한 인식을 주는데 많이 노력해 주신 분입니다. 일반 대한민국의 청년들과 같이 스펙을 쌓고 자격증을 준비해서 좋은 회사에 취업하여 평범하게 회사를 다니던 직장인이, 그것도 젊은 직장인이 불법 거짓 탄핵 투쟁, 문재인 좌파 독재 투쟁, 이러한 투쟁의 애국 투쟁가로 변한 것은 대한민국이 얼마나 남국이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신민호 청년 출마 영입 제인재 19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공화당 후보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지게 된 청년 신민호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정치권은 국민들에게 엄청난 해악을 끼치고도 오로지 자신들의 권력과 이익을 위해 국민을 속이는 만행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더는 저들로부터 그런 결과를 반복되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청년으로서 그런 부패한 정치인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음에도 그것을 알고도 그대로 바라만 보고 있다는 것은 내 조국 대한민국에서 자부심을 스스로 갈라먹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에 뜻을 두고 있는 바입니다. 누군가는 잘못되어 가고 있는 나라를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한다는 신념과 그리고 용기 있고 행동하는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의 자긍심과 진실을 전해주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섭외드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불법이 얼마나 불법 탄핵이 얼마나 사기였는지를 이제 수많은 국민들이 그 진실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파괴시키려는 세력들은 민심과는 다르게 나라를 완전히 망하게 하려는 길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피부로 와닿을 정도로 충분히 느끼고 계실 것이라는 것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구심과 불안감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고 저 또한 과연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국가로 계속해서 거듭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과연 세계 어떤 나라의 정치인들이 이렇게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이러다 나라가 망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내 조국 대한민국에서 그런 우려는 점점 더 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나라는 누가 지키는 것입니까? 개인의 인권과 자유, 국민으로서의 책임과 자유, 그것을 지키고 실현하기 위해서는 유일하게 대한민국 국민의 고유한 정서와 정체성에 가장 가깝고 건국인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려는 우리 공화당만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해낼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 증명은 말로서가 아닌 행동으로서 보여주어왔고 앞으로 국회에서도 그 뜻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것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선언하는 바입니다. 태극기 집회를 통해 국민들에게 다가갔고 국민들과 함께한 계몽운동의 그 결과는 애국심을 바탕으로 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로부터의 지지와 성원을 이끌어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보수파의 탈을 쓴 위장보수 세력들의 민낯이 이제는 면면이 벗겨져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들은 늘 좌클릭된 행보를 보여주면서 우파인 척, 국민들을 위하는 척하며 자신들의 이권만을 챙겨온 악질적인 집단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의 주범이었고 반역적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탄생시킨 내각제 세력들을 강력하게 심판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한나라의 삼권분립의 한 축인 입법부의 국회를 관장하면서도 어떠한 국가 정체성과 이념적 추구도 없이 오로지 자신들만의 탐욕을 위해 국민을 속이고 거짓을 지향하는 내각제 정치인들은 다른 한편에서 대한민국을 적화시키려는 주사파 세력들과 이 땅에서 사라져주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자신들의 양심마저 다 팔아먹고 남은 것이라고는 타락의 향연에 젖어 깨어나오지 못하는 어리석음과 오만함을 우리 국민들은 냉담하게 바라보고 있으며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사기 탄핵을 주도했던 그 위장보수 세력들은 자신들의 원죄를 숨기기 위해 지금 또다시 국민들을 속이려 하고 있습니다. 탄핵을 묻고 가자, 탄핵을 강을 건너자와 같은 다시 한번 그 비겁함과 무능함, 무책임함을 드러낸다면 대한민국의 올바른 역사를 회복하려는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으로 경고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국민들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백척간두라는 말처럼 나라가 너무나 위태롭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도적대들이 나라를 다 절단내버렸고 나라의 국간이 비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복지라는 허황된 말 사탕 속에는 실체는 전혀 없는 국가의 동력만을 다 빼앗긴 국민들의 삶의 의지만을 갉아먹는 포퓰리즘 정책이었을 뿐입니다. 국민 누구나 느끼는 것처럼 민생은 더 어려워졌고 국제사회에서의 경쟁력은 현저히 뒤처지게 되었습니다. 당당하게 외국의 문을 두드렸던 박근혜 정부와 달리 현 정권의 무능과 불순한 저희는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대한민국 주권 수호의 의지가 전혀 없으며 동맹국을 멀리하고 주적을 가까이하여 나라를 무너뜨리려 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민의 생명권마저 경시하고 짓밟고 있습니다. 이번 우한 폐렴 사태에서 보듯이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으며 공산국가에 유리하게 하는 행태는 누가 보더라도 반역적이며 결코 대한민국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합니다. 게다가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려는 심각한 시도는 국민의 사기와 능률을 꺾어버리고 시장경제를 파괴하여 국민들이 그들이 말하는 사회주의에 복종하게 만들려는 술책이며 대한민국의 체제를 허물어뜨리려는 의도라는 것이 너무나 명백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분노에 차 있다는 것을 소위 위정자라 하는 자들은 잘 알고 있어야 하며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무능함과 그들의 사악함만을 드러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뜻과 함께하고 그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 공화당은 자유민주주의 소호라는 분명한 한 획을 듣고 체제와 역사 싸움에서 결코 물러섬 없이 투쟁해 나갈 것을 국민들께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발전시키고 지켜주신 위대한 대한민국의 위상을 되찾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에 나갔을 때 한국어로 쓰여진 간판을 보거나 우리나라 음식, 대한민국 기업의 로고를 보았을 때 우리 마음 한켠에 자랑과 자부심이 깃드는 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애국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고취될 수 있도록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될수록 우리 공화당은 자유대한민국을 받들어 올릴 것입니다. 그리고 저 거짓의 산을 쌓아올린 반역적이고 부패한 세력들을 몰아내기 위한 역사 체제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낼 것이라는 것을 국민들께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청년들이 기대하는 정당, 국민들이 웃으며 기다리는 정당, 대한민국 국민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정당으로서 국민들께 다가가기 위해 우리 공화당 후보로 출마 의사를 밝히는 바입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로 출마할 청년 신민호입니다.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를 감사드립니다. 지역구는 현재 조정 중에 있고 서대문 위주로 출마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